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직장인을 위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자 2부 분봉 매매 해볼 텐데요. 크루드 오일 매매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제목이 있습니다. 1당 20벌기. 뜯기느냐 뜯느냐 갈비 뜯는 거 아니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아까 2월 16일 강연에 말씀드렸는데 3월 15일 1박 2일 밀착 강연에 또 잡혀 있습니다. 자 소수 정예 크루드 오일 이거 하고 싶은 분 내지는 바로 밀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연에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바닷가 뷰 콘도 두 개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완료했고요. 최대 인원 8명까지 되거든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해놨으니까 독수리 오영재는 올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2월 16일 지나고 난 다음에 공지합니다. 그것까지 미리 하면 좀 그래요. 닥터케이 가열차게 2019년 생각한 대로 실천할 거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크루드 오일 어저께 올랐어요. 어저께 상당히 힘들게 만들다가 결국은 플러스 내고 마감했는데요. 이게 보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추세의 무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빠지는 듯 해도 또 들어 올렸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날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세게 올라가면 조정 받으려나 하는데 바퀴는 뭘 받아 하면서 세게 땡겨 올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추세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무섭게 가는 관성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되게 애매하네요. 솔직히. 그죠? 1분봉에서 이제 60일도 돌파했습니다. 위가 열렸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여기 깨지기 전에 이탈된 저점 구간이 55.1달러니까 쬐보 1달러 한 30센트 정도, 20, 30센트 열려 있습니다. 되게 애매해요. 상방향으로 가기에도 너무 좀 올랐고요. 그렇다고 하방향 보기에는 추세가 상방향입니다. 강력한 상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잘못하면 끝납니다. 오늘 자, 오늘 같은 날 자 뭐 무엇이 있던데 30시간 홀딩에서 그냥 끌고 가면서 매매했다는 것도 있는데 왜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돈을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제목만 보고 안 들어갔어요. 안 봤습니다. 그죠? 내용을 볼 정도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상당히 최근에 해외 선물 시장에서 거지가 된 사람도 좀 많을 것 같다 싶은 게 강하게 지금 랠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측을 많이 뒤엎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쌍봉 치면서 밑으로 꺾일 수 있는 모양인데 대번 들어올리거든요. 하방으로 때린 애들 또 그냥 죽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저항권인데 싶어서 하방을 때리면 뭔? 하방이라면서 위로 땡겨 올리는 힘이 센 애들 땡겨. 야, 다우존스 1.08 상승. 굿입니다. 내일 또 갈 가능성 있어. 우리 풀빵 때려놨어. 포트폴리오. 나스닥 0.97. 야, 또 오른단 말이지. 자, 일단 0.52 야간 시장 지금 오르고 있어요. 야, 참. 내일 대우조선 오르기만 해봐. 거품을 안 무는지. 셀트리온 현대건설 올라가기만 해봐. 그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좋아 죽는 거죠. 그죠? 자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한번 타이밍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좀 별로라서 조심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새벽 12시 반 0시 30분에 끝내주는 불쇼가 예약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안 갑니다. 피곤해서 못 갈 것 같고요.
적당히 또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립니다.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님 뭐 불쇼 물쇼 뭔가 그 진짜 쇼 하나 생각하는데 아 그것이 아니고 원유 재고량 발표합니다. 0시 30분에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기 힘든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오늘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요. 9시 40분이네요. 적당히 하고 그만둘 겁니다. 벌든 먹든 야, 쌍봉 봉이 커 올라갈 올라 하방 바로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 걸었어요. 손절 걸었고 쌍봉의 느낌이 있어 이거는. 그죠? 많이 올랐어. 저항 받을 수 있어. 사자마자 일단 성공적입니다. 하나 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지지선 70까지만 일단 노려볼게요. 사자마자 성공. 일단 자 이건 튕겨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냥 슈릭 되기 때문에 슈릭 되기 때문에 야 씨 이거 벌써부터 땡기면 안 돼.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밑으로 깨지면 뭐 매도 시그널 근데 야 들어올리면 곤란한데. 빨랐나? 이번 주는 쉬어줘야 안 되겠냐? 이거죠. 이격이 좀 있잖아요. 여기까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좀 쫄이는데요, 약간. 어저께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면 오늘 좀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내주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야, 이거 땡기고 만약에 올라가면 그죠? 손절 걸어놨습니다. 근데 한번 흔들었거든요. 올라갈 때 한번 두번 이상 흔들었죠. 세 번 정도 흔들렸거든요. 그러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이딩아 이거 팁이라고 팁. 첫 번째 장에서 밑을 꼽지 말라고. 한 번 정도 흔들었지. 두 번 한 번 흔들었지. 크게 세 번 흔들었어. 그리고 고점을 못 넘어갔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해도 올라가야 되는데 푹 흔들리잖아. 그럼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되게 심하게 나이라도 여기 정도까지는. 추세선 여기 상단까지는 아 밀릴 수 있다는 게 일단 생각이고 아 좀 빨리 들어갔나 어쩐지 몰라도 쫄았습니다. 지금 약간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격이 좀 커요. 그죠? 20일이 깨지면 뭐가 된다? 넥라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단기 추세, 강한 추세가 깨진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가던 추세가 깨진다고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교적 60일이 넥라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강하게 이격이 크게 강하게 갈 때는 20일이 깨지는 것도 추세가 깨지는 거라고. 단기 강한 급등 추세는 깨진다. 여기서 잘 지지하고 이렇게 가도 튕겨 내려오다가 또 올라타면 몰라도 요게 깨지면 이제 추세가 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자꾸 하고 있습니다.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깨고 내려갈 것인지. 일단 깨고 내려간다 걸었어. 일단 여기 77 좀 더 올려야 되겠어. 78로.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목록이 중요하다 그랬어 분명히. 요거 온봉으로 깨면 성공. 땡기지 마라 제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시원한 게임 얼마나 좋아. 참, 삐리삐리삐리 하고 있어. 참. 게임에 푹 하고 빠집니다. 깨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뭐 때문에 대놨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이게 5분봉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면 조금 이게 열려있는데 여기가 수도하고 있는게 자 보여가지고 거슬려요. 더들고 가기에 조금 거시기 한데 깨면 좋은데 안 깨려고 바락바락 하고 있네요.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실수했어. 클럽 뺐어. 뺄려고 하다 안 빼진 거예요. 추가된 겁니다. 뺐어요 일단. 아.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넥라인 깨려고 빠짐빠짐 하고 있는데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면 성공이잖아. 돌파하면 안 되는데, 아, 욕심벌이 끊었어야 되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쫄깃하게 만드네요 이거. 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한계 취소. 아 이 한계 취소가 또 안 되게 돼 있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냥 쪼잔하게 안 하고 첫 번째 승부 볼랍니다. 손줄 걸어놨거든요. 올라타면 지는 거고요. 내려오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조금 승부 한번 볼게요. 일단 상황 보고. 더 치고 간다? 여기서 이거 다 말아 올리고 더 치고 간다? 그러게 모양이 좀 너무 이상한데. 귤이나 까먹어야 되겠다. 제주산 대빵 큰 귤 미래향인가? 까먹었어요. 아까 대충 봤는데. 새콤한 게 들어가면 정신 좀 차려지겠죠. 지금 당장 크게 안 쫄아요, 그냥.
그냥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돼요. 살 때, 주식 살 때도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틀리면 손절하지 뭐. 와, 돈 잃는데 막 너무 그렇게 집착하면 잘 안 돼요. 올라가냐? 어쩔 수 없지 뭐. 딱 이렇게 지금도 손절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절 20틱. 그러니까 한 54 정도 가면 그냥 손절이에요. 저기 위에 줄 거는 거 53.95 넘어가면 그냥 손절입니다. 거의 여기서 못 뚫고 올라가면 제가 이깁니다. 여기서 못 뚫고 올라가면 제가 이긴다고요. 바이바이. 시간만 불안한데
공부하러 가시고요. 자, 잘 모르겠다는 분을 위해서 설명 간단하게 하자면, 주식은 무조건 사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매도하고 같은 선물은 기능이 있다. 매도를 먼저 때릴 수 있다. 여기서 강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때렸다. 그리고 만기가 한 달마다 있다. 해외 선물은 이게 크루도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뭐 대단한 건가? 물론 깊은 내용을 들어가자면 더 대단한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먼저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이. 야 너무 많이 올랐어. 나는 빠질 것 같아 하면 매도 먼저 때렸다고 저처럼. 그 다음에 나 사놓으면서 끝나는 그죠? 공매도와 같은 기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 여러분들이 10시인데 낮에 다 직장 다녀오시고 힘드실 텐데 공부하려는 모습 참 좋아요. 뿌듯하네요. 저도 상당히 지금 컨디션 좀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매매 적당히 하고 마칠 겁니다. 그래 처음에 자꾸 보면 그게 나중에 아 이거 사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가 눈에 탁탁 보인다니까. 지금 좀 당장 좀 어려워 보여도 여기서 팍 깨지길 기대했는데 실패해요. 일단 약간 올라가겠다 요 이거. 손절 걸어놨어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자동 손절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볼랍니다. 뭐라고? 라이딩아 뭐라고? 첫 번째 생각한 게 많이 맞다고 그러는데 오늘 생각을 좀 너무 빨리 고정을 했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밑으로 처지겠네가 딱 느껴졌거든. 쫙 가면서 대박 올랐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어제처럼 쭉쭉쭉 치고 가야 된다. 근데 온몸 푹 떨어지고 또 치고 가야 되는데 위로 빡 치고 가야 또 비실비실. 아 여기 좀 부담되구나. 53.95지만 사실상 54의 라인에 저항받고 있는 거거든. 00 라인 빵빵 라인. 그래서 저게 지금 단기 저항의 역할을 받는가 보다. 바로 그랬냐 그게 판단한 겁니다. 일단 맞으면 제가 돈을 버는 거고요. 틀리면 형님한테 상납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냉정한 곳입니다.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갱핀 없어요. 형님아 차비 좀 더 그런 거 없습니다. 안 줘요. 싸대기 맞아요. 끝! 이러면서 빠질 가능성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확률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게 이렇게 치면 갔었어야 되는데 좀 올랐거든요.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죠. 단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51.40인데 지금 3.5 올랐어. 아 2.5 올랐어. 2.5 가까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13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 느껴진 배팅했어요. 역추세는 맞아요. 상승추세면 끝내주기 들어가야 되는데 고점 부위에서 지금 봤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 들어간 겁니다. 한 개는 잽싸게 끊었고 하나도 조금만 더 내려오면 끊고는 올라왔는데 일단 튕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왔기 때문에 때린 거였어요. 하나 더 성공적으로 밑으로 바로 치고 내려가서 바로 성공적으로 끝내는 건데 다시 올라타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전 무슨 캐스트 안 갔습니까? 캐스트 주식 상황을 중계 방송하고 있어요. 진짜 힘들게
이쁘게 만드네 저거. 깨지면 저걸 지금 21 라인인 53.89인치 저거 깨면 한 70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 팍 깨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요. 그죠? 그럼 1단하고 끝냅니다. 1단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과연 1단을 할 것인지 형들한테 상납을 해야 될 것인지. 어제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네요. 어저께 본의 아니게 물량을 좀 많이 실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불편해요 마음. 그러면 내 비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실수도 좀 있었고 다른 실수가 아니라 매매 개수 계약 수가 좀 이상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계약 더 사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똑바로 뭐 안 했든지 생각을 착하게 했든지 어쨌든 그러면서 자연적 계약이 좀 많아졌어요. 이렇게 두 개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자 30분 봉상에 보면 스트레이트로 쫙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있죠. 5이라고 20이라고 이거 탁 깨진 순간 여기 밑으로 확 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턴하고 올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눌림목 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일단 깨지면 이기는 겁니다. 깨지면 이기는 거라고요.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는 게 보여집니다. 막 가다가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하죠. 그죠? 재빨리 올라가면 그냥 추세 유지 그렇지 않고 푹 깨고 내려오면 올라가 튕기 내려오는 단기 박스권 정도로 하락 여기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 추세 선까지 정도로 빠질 수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일단 그 방향으로 가려고 자꾸 폼 잡고 있습니다. 이길 확률 70% 이상. 일단 첫 번째 추세선 깼어요. 21선이 상승 각도를 옆으로 뉘이면서 꺾이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가다 실 꺾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꺾이고 내려갑니다. 일단 추세선 여기 끊어온 거는 깼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닥터 K 승!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쪼려요. 왜 안 쪼린 줄 알아요? 손절을 확정 지어놨습니다. 깨지면 40만 깨지면 돼요. 그냥 40만 작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JJ는 오늘 저 안 들어오네. 자 카운트다운 한번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까요? 깨지기 1보 직전이에요. 깨지기 1보 직전입니다. 깨지면 푹 하고 온몸 큰 거 하나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상은 여기가 푹 빠지다 여기서 탁 들어올리는 아리꼬리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은 닥터케이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닥터케이는 또 일당 챙기면서 뿌듯하게 봄나라에서 그렇게 잘 잠에 들 건데 그죠? 10시잖아. 와. 10시.
뜨겠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반대해도 조금 쉬었다 가고 그러잖아. 그죠? 붕 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붕 가고 좀 쉬었다가 또 붕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꾹 이렇게 가는 거 있습니까? 없다고요. 갔으면 눌려주고 이 각도가 강하게 갔다가 적당히 눌려주니까 또 한 번 더 상승했고 이제 또 좀 눌릴만한 자리 왔는데 병이야 그런 거 잘 모르겠지 아직까지 그런 거 다 배우는 거다. 눌릴만한 자리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깨면 47까지도 열려있거든. 47이 여기 정도 라인이겠네. 30분 봉으로 봐도 요거 탁 너무 올라갔잖아.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요거를 업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냥 이제 밑으로 보내든 다 뭐 좁이 되는 거고 한번 조정받고 가는 게 정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쉽진 않네요. 실전이네 실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병이가 막 실시간으로 막 해설을 하고 있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추세선을 일단 믿었습니다. 그냥 손절은 걸려가 있고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요 제가 지는 거고 그죠? 여기 위에 뚫고 올라가면 제가 지는 거고 여기가 튕겨 내려오고 자꾸 못 가고 튕겨 내려오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그거 다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지랑 깨지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제가 지는 겁니다. 걱정할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답니다. 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물량 많이 실립니다. 올라간다?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에 올라가면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영영아 너 같으면 지금 상황에 잠 안 오겠지? 난 잠이 온다 야. 어? 난 이 순간에 잠이 온다. 어떻게 하면 좋니? 아, 진짜. 진짜 욕 나오려고.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쪽으로 터진다고요. 위로 팍 터지든지 밑으로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도 것도 없이 가진 않는다. 제법 경상도 말로 제법 시루다가 밑으로 처졌기 때문에 한 뭐 여기 정도는 빠질란가 몰라도 뭐 북 이런 게는 잘 안 갈 거야 아마. 근데 올라타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여기 이런데 나처럼 매도 때린 애들이 다 튕겨내려 다 손절할 거거든. 꼽히면 이런 식으로 꼽히면 제법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을 많이 꺼놔서 그렇지 여기 이만큼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 이격이 크잖아. 이 봐봐 이격이 여기서 여기까지 뭐 지지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선이 그지 여기도 깨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뻥 뚫려 있잖아. 반대로 좀 길게 보면 여기서 또 볼린저 밴드 위에 있긴 한데 뚫고 올라가면 또 상승 여력도 당장 말고 앞으로 긴 흐름에서 상승 여력도 많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기 때문에 밑으로 올라가는 폼이 조금 쉬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네 싶어서 일단 매도 들어갔지. 팁3 30분 봉봉 팁3가 될 수 있는 거지. 쭉 갔다가 적당히 밑에 눌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왔다. 야, 이 시간에 이 정도까지 잘 안 끄는데 뭔 줄 아냐? 지금 오늘 그거 하고 있거든. 나중에 0시 30분에 재고 발표하거든. 조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은 보면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 그런 걸 보면 이제 공급이 딸려지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모르는 바가 없다는 거지. 어저께 벌써 그건 선 반영된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제 발표가 어떻게 날까 과연 재고량이 작다 이러면 또 막 막 올라가는 거고 재고량 뭐 적당하거나 아니면 재고량이 생각보다 많네 이러면 밑으로 부 까지는 거거든.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없어. 쉽게 말하면 병이하고 나하고 붙은 거야. 병이는 자꾸 올라간다 굴고 있잖아. 그러니까 병이한테 삥 뜯는지 아니면 내가 뜯기는지 그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재고량 많다 우리. 재고량 많으면 밑으로 빠지는데 위로 걸면 안 되잖아 그러면.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사는 것 같아. 회사 가서도 계속 채팅 날린다고 일을 제끼는 것까지는 아닌데 하루에 대부분 방송하고 주식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변경 하방으로 멋질 것 같지 않냐? 밤에 탁 하나 콘도가 바닷가 바로 붙은 데 있거든.
해운대 바다 보이는 데서 참 매매하고 밖에 탁 내다보고 형들한테 삥 뜯고 난 다음에 맥주 한잔 탁 죽이는 거지 진짜. 야, 밤새도록 이제 주식 궁금증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잠 안 온다는 가정하에서 A안 B안 있는데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주식 이야기하는 거 하나. 그럼 그 다음날 좀 많이 쉬어야 되겠지. 야간에 하는 건 무조건 당연하고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뭐 하긴 하겠냐마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전반적인 기법 한번 잡아주고 1:8 밀착 1박 2일 교습 받으러 오시려면 오십시오. 방 두 개 잡아놨습니다.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인원은 8명입니다. 야, 이거 밑으로 좀 터지면 되는데 여기서 자꾸 깔짝깔짝하네 이거. 아, 짜증나게. 근질근질한데 좀 참고 있어요, 솔직히. 꺾였구나, 이렇게. 꺾였지.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요 선 따라가야 되는데. 시, 꺾이잖아? 아,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다. 안 뜬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 확률이,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뜬죠, 지금. 70까지 노려볼 거야. 70이면 제법 먹는다. 70이면 일당 따가고 딱 나오는 거야. 설마 위로 간다고? 이렇게 꺾였는데 위로 올라탄다고? 이렇게 꺾였는데 설마. 아씨, 한 기약도 안 해. 큰일 나는데. 양양이한테 혼나. 끊고 치우는데 지금 밑으로 열려있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게 패착인지 아니면 수익 극대화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와, 좀 그 시기에 지금 또 열린다. 열리지, 밑으로 열리지. 이번 땡겨 올리잖아. 때려치운다 진짜. 딴 거 때려치운 게 아니라 던져버린다 그냥. 이거 밑으로 열릴 것 같아. 팍 빠진다고 그러면. 응? 양이야, 어디로 갈 것 같아? 위 아래, 위 아래 어딜 것 같아? 어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요새 허니 고거는 요새 왜 이래 안 보이지? 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려나? 아니 고고 야우. 아, 월말이구나. 많이 바쁘겠구나.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이거 치고 내려가면 더 갈 수 있는데 두 개 끊었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뭐가 잦은, 뭐가 잦다? 뭐가 나온다? 딱 보니
새끼 휘머리 없이 꺾였잖아. 이 밑에 쳐진다니까. 근데 왜 쫄고 있지 지금. 아, 씨. 현욱, 야우. LG전자 우리 사주 있냐? 있으면 너 한번 사보지. 73까지 기다린대. 기다린 게 맞지? 쳐졌어. 너 우리 사주 들고 한번 가봐. 그냥 적당히 이제 터나는 것 같으니까, IT 전기전자가 터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주 싸게 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들고 가. 오 예이야. 아 이거 들고 갔어야 되는데. 쫄아가지고 바보 같은 게. 어휴.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여기 아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던져야 되는데 그.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유 60점 뺏기 못 주겠습니다. 빠질 거 알고 쫄아가지고 뭐 알아놓고 빠진 거 못 견뎌가지고 끄는 거. 아까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던져야 되는데 한 5만 토해냈잖아. 잠시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예전에도 10만 같다. 아 짜증나. 아, 수익 극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아, 이번엔 좀 불만스러워요 솔직히.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 넥라인은 여기 꺾인 자리잖아요. 기회 줄란지 몰라도 씩 올라오면 더 때릴 거예요. 이제 80 정도면 또 매도 때립니다. 이제 꺾였어. 이렇게 꺾였어.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올라오면 또 때릴 거예요. 여기에서 눈치 깠다니까. 이렇게 갔으면 푹 치고 와야 되는데 갔다가 푹 밀리고 이렇게 치고 왔으면 또 올라갔었어야 돼. 근데 또 픽픽픽픽. 아이고 힘 떨어졌네. 딱 씹었다니까. 그런 걸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자 추석 체감 합시다. 17분. 어떤 분이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계신가. 1번 눌러 예이야.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제 배짱 모드 들어갈 거야. 별로 하기 싫어. 이제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절반도 안 누르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남 강연회 하겠다는데 싫어요. 세 개 꼽는 새끼들 많은 새끼들이냐. 그죠? 야 듣고 있냐? 싫어요 꼽았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듣고 있는 애들이 있냐? 네가 한번 해봐 강연회. 어? 방송도 좀 올려놓고 공짜로 무료로 맨날 하고 난 가서 박수 치줄게. 아니면 이 방송에다가 응? 하자마자 맨날 깨지냐? 하도 하자마자 잘 먹어서 탈인데 틀렸습니까? 현대건설
셀트리온 실컷 던져놓고 먹을 만큼 먼저 먹고 종가도가 바로 터가자마자 또 먹잖아. 끝 아니라고. 오늘 미국 날아가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올라갈 수 있어. 자, 현재 상황 봅니다. 잠깐만요. 야, 올라가네. 일단 대기 그것만 딱 보고 0.81, 0.80 됐고 올라오죠. 잠깐만.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번에 빠지면 더 크게 빠질 수 있어요. 한번 빠졌다 리바운드 나오다가 실패하고 쳐지면 실망 매물 때문에 여기는 버티고 있는 애들 있어요. 아, 제발 좀 올라가라. 올라간 거 보고 매수 추가했어. 여기 올라간 이거 올라간다고 따라가는 애 없을 것 같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좁은 밴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빠질 때 손절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들어올리네. 와, 여기 장인데 알면서 매수합니다. 알죠? 알면서 올라갈까. 물타봐야 되겠다. 그게 실망, 못 올라가고 실망으로 딱 빠지는 순간 푹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실망맨. 일단 여기 장 오면, 여기 꺾인 장 넥라인에 오면 피 철철 흘린다는 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한번 볼게요. 실전에 비중관리는 따로 안 하면 안 되지. 비중관리를 해야지. 근데 직장인이니까 적당히 해. 그냥 직장인은 예를 들면 시장 좋네요 풀빵 이러면 그냥 적당히 실어가고, 와 시장 별로다 이러면 적당히 좀 빼가고, 현금 100% 이러면 진짜 빼고. 그럼 돼. 직장인들은 말 그대로 적당히 좀 해야 돼. 예를 들면 닥터케인이 이런 데 사라잖아. 이런 데서 그러면 20일 깨지기 전까지 적당히 여기서 던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20일 기법 쓰면 된다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샀잖아요. 지금 많이 사가 있죠. 그냥 20일 깨지면 적당히 던진다 생각하고 올라탔을 때 사가 있다가 너무 뭐 민감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싶은데, 시간이 좀 되는 사람은 민감하게 하면 되죠. 이게 올라가냐? 야,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왜? 처지는 척하고 페이크거든. 올라가면 절단 납니다. 근데 손절 걸어놨어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 성훈이도 서고. 양양이 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약간 혼란스러운 때야. 난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거든.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까리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싶어서 좀 맞아떨어지고 하면 재밌어서 쭉쭉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할 건데 자꾸 깨지는 것 같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하기도 싫고 때려치울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 지금. 그걸 이겨내야 돼. 그리고 너가 직장이 못하면 돼. 이제 신입사원 할 거니까 가가지고 언제 핸드폰 보고 있냐.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 한 시간에 한번 체크해. 아니면 일하다가 잠깐 핸드폰 한 번 보는 건 되잖아. 그때 네가 판단해라고. 지금처럼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야 될까 딱.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날 미리 준비해놔라니까 리스트를. 나는 딴 거 모르겠고 그 대신에 밤에 공부 많이 해야지. 신입사원 축하한다고 남자들이 귀엽다고 밥 한 그릇 가자 술 한 잔 마시자 한테 졸졸졸 따라 댕겨 하면 심하이다. 알겠냐? 또 뭐라 해. 아이고. 아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요. 좀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도 못하잖아. 사람 만난 거 좋아가지고 네 하고 뭐 좋아가지고 밥 좋죠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 안 한다. 소원이 죽은 건 뭐 또 처진다잉. 또 처진다고.
이번에 처지면 여기까지 온다고. 여기 더 좀 잘리지. 이제 일당 하겠네. 이제 잘하. 아휴, 올라가면 올라가면 손절하면 돼. 손절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여기서 이러다 갑자기 이러 올라가는 경우 있긴 있는데 잘 없다고. 주식 확률이거든. 확률. 그죠? 확률 게임인데 올라가면 여기 정도 갈 수 있을는지 몰라. 손절 라인 인근 가가지고 튕겨내로 수는 있을란가 몰라도. 근데 손절이 1001이네 그건 너무 아까워. 다섯 팁 더 올립니다. 왜냐하면 빵빵이 손절 라인, 여기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더 올립니다. 다섯 팁만 딱 더 올릴게요.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밤에 연락이 돌려봐야지. 뭐를 연락이 돌려봐야 된다? 이거 쫙 돌려봤는데 이렇게 딱 올려놔. 이렇게 내일 딱 할 수 있을 만한 거. 아침에 9시 딱 시작하면 일단 한 파. 마음 드는 것을 딱. 근데 9시에 딱 볼록하게 신입사원이 몰라. 회사가 웬만하면 한 8시 반까지는 출근하니까 9시엔 시간 좀 낼 수 있을란가 몰라도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 나름대로 방법 찾아야 돼. 방법. 그래가 여러 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컨트롤 안 되니까 한 개만 딱 꼬라. 한 개만. 아니면 채팅 날라온 거 쓱 보고 그중 마음 드는 거 네가 못 돌려보면 그중 하나 그냥 보고 딱 차트 보내주잖아. 그럼 마음 드는 거 사버려 그냥. 그리고 땡. 그리고 양아 이렇게 막 찾으면 이제 한번씩 보고. 아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찾지. 매도 하면 에이 먹었으면 어 예 이러고 어떤 님들 까졌으면 그죠? 이렇게 하면 돼. 듣고 싶네. 양양이 우리 처제 목소리하고 좀 닮았거든요. 약간 어리광 섞인. 근데 양양이는 마지라 그랬습니다. 쌤 하면서 귀염을 부르는 양양. 아, 치명적인 매력이. 그래 너 비타민 못 들은 사람 많잖아. 뒤집어지게 만들어버려. 그냥 채팅방부터 접수해라. 아니 그런데 농담 떠먹게 할 때 아닌데 이거 시원하게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간다냐 얘는. 저 미치겠네. 근데 뭐다? 벌벤이 밑으로 약간 처지는 거 보이죠? 약간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순대가 밑으로 처지려고 보이잖아. 그지? 보이는데 내 눈에는 올라갈란가? 20일도 잘 못 넘어가고 있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와 이번에 깨지면 안되는데. 손절 안 풀어요. 이번에 성공해. 자랑스럽게 딱 마무리하는데. 증권사 친구 아시아나 아시아나 BT 13,800원 노바렉스 18,000원. 근데 지금 실제로 하는 거니까 좀 이따가 이거 보고 언제 샀는지도 좀 남겨주고. 어 이거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 왜 겁내는 줄 알아요? 이게 페이크였다면 세게 간다는 걸 알거든. 쫄았어 지금 약간.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한 개 손절했어요. 불안합니다. 약간
따대간다고 진동 울리네. 핸드폰 있는 위치가 아닌데 자꾸 진동이 울리더라고. 가습기 물 따대간다고 삐 하는 거야. 일단 하나 끊었습니다. 아시아나는 1월 23일 1월 14일. 오늘 시간 잠깐 되니까 핸드폰을 봐야지. 불안하면 끊어가는 겁니다. 불안하면 내가 지금 아까 축소했죠. 좀 토해냈지만 이거 생각보다 뭐 뛰어넘어간다? 라이딩은 내가 최고 많이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런 게 다 고급 기법 아닙니까? 이거 뚫고 올라갈 것 같거든. 그지? 막 양봉해가지고 뚫고 올라갈 것 같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벌린지 밴드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일단 볼게요. 비중 하나 줄였으니까 쫄아가지고 치고 올라갈까봐 지금 하나 줄였거든요. 올라가면 뭐 되니까. 근데 요 이렇게 됐으면 이 볼린저 밴드 컨비네이션을 내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 올라 방송은 까꿀로 돼 있잖아. 하락하는 거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밑으로 안 빠진다고 방송이잖아. 이거 마찬가지야.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딱 막혀있으면 잘 못 가더라. 일단 그걸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깨지는 겁니다. 손절라인 걸려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 뭔 소리야 이게? 아 야, 전공사 다니는 친구 이런 걸 소개한다고. 걔는 주식 좀 못하는 애네. 본전 가격이잖아. 100원 뺏게 언제 13일 샀다 했지. 23일에 자 친구한테 이야기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사라 할 때 사야 되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뭐야. 아, 치고 올라가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 떼고요. 전화했어요.
거치고 가도 손절. 약간 내려오면 짧게 손절 치고 방향 전환합니다. 이제 콜로 들어갈 거, 상방으로 들어갈 거, 이제 쫓아 안 갈랍니다.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부담스러워요. 쫓아. 잘 가고 바쁘신 분들 다 돌려 보십시오.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몰린다고? 몰린다고? 올라간다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이거 까지면 진짜 아닌 건데. 돌파형으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어떻게 될란지. 그래서 아시아나 TT 친구 말하자마자 샀다 안 샀다. 승훈아, 이야기해봐. 친구는 적어도 증권사 다니면 20일 올라탈라 하는 고점에 아마 사라 했을 것 같아. 너가 친구 말하고 한 하루 이틀 뒤에 샀다 안 샀다. 친구는 네가 샀는 날보다 2-3일 전에 살아있다. 안 남겨봐봐. 일단 별로다. 올라가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거는 워낙 신기주고 해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는데, 강하게 가려면 위에서 은봉 두 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추천하는데 바로 샀다고 25일날. 걔는 주식 억수로 못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증권사 다닌 친구 꼭대기 중에 꼭대기인데 어디서 사냐. 하루 올라가고 그 다음 쭉 빠졌잖아. 처질 수도 있고 너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오늘 양봉 깨지면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가격이 13,500원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문제 있다. 올라가면 14,600원 앞에 그 윗골이 단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였는데 일단 그렇게 판단되고. 아, 이거 뭐야, 완전 삽질이네 이거. 아, 내 매매 보고 그런 겁니다. 이거 아, 진짜 던지고 올라타가지고 또 다시 내려오고 이거 완전 진짜 뭐야 이거. 아, 야, 참 진짜 진짜. 완전 당했어요. 아, 아유, 손절 라인 그러고 나서 그냥 냅둘랍니다. 노바렉스 18,000원. 노바렉스 18,000원. 어우씨, 밑으로 많이 깨지네. 아, 아까 얼마에 매도드렸더라? 불순한 상황인데 이 밑으로 쳐지면, 야, 이거 완전 진짜 삽질 제대로 했네. 아, 장난다 이거 진짜로. 자동 손절 걸어놨거든요. 18,000원. 이건 언제 샀냐 정훈아? 아이씨, 빠지겠다 이거. 아, 죽겠네 진짜. 빠지는 게 죽는 게 아니라 방향 맞는데 이거 완전 당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틀리고 반대로
치고 가는 모양이라서 하나 따라갔는데 바로 물려버리고. 야, 참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밑으로 두께거든. 대박 날 수도 있는 건데. 어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선절했습니다. 1월 14일. 그것도 그 친구가 사라 그러더나? 1월 14일날 사자마자 산 거야? 그 가격이 18,000원? 수익권이잖아. 오늘 양봉 훼손 안하고 쭉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오늘 양봉 훼손하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친구는 뭐라고 하던데 몇 개월 쭉 들어가라 그러더나. 괜찮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단기 고점 뭐 이런 거 신경 안 썼을 수도 있고 그냥 쭉 들어가봐라 그랬다면 뭐 1-2천원이 크게 문제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해 보이는데 높아 보이는데 뭐 참고라고. 야 이 뭐냐 이거 진짜. 아
지금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아, 진짜 짜증나. 위로 따라가는 거 하나밖에 안 가서. 하나밖에 안 가서 그렇지. 많이 싫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야, 철에 속이고. 한 번 페이크 치고 올라간 척 하다 또 밑으로 대밀어 버리니까 이거 완전 흔들기거든. 올라오면. 야, 참. 안 쉽다. 안 쉬워.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이거 돌파할 것 같아가 따라간 거거든. 실패? 그럼 뭐 또 손절이죠 뭐. 끝까지 안 들고 가요. 여기 넘어가기 힘들어요. 올라오면 또 때릴 거예요. 밑으로. 벌써 한 번 왔지. 때려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이 라인 보고 일단 매도 들어갔는데 여기 가면 84.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미쳐가 움직이는 시간 오거든요.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이거 깰 것 같아. 까지도 열려 있어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또 손절 그런 없습니다. 이번 손절 넣으면 때려치우든지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 썩 죽었어. 그래도 선물. 어떻게 보면 보고 있으면 틀려요. 그죠? 그냥 손절 걸어놓고 여기 위에 이것 뚫고 올라오면 손절이라 그랬죠 원래. 냅두면 픽 내려오는 거거든. 손절을 안 걸은 것도 아니었거든. 이거 05가 손절이었거든. 중간에 보고서 막 틀리게 만든다니까. 누가? 컴퓨터가. 컴퓨터가 틀리게 막 작동한다고. 어느 정도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고요. 슈퍼컴퓨터. 제가 듣기로는 몇천억짜리 컴퓨터 돌아간다 들었어요. 코스피 200에 몇 초 앞을 내다보는 컴퓨터. 몇 초 앞. 그 대신에 손절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또 어제처럼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닌 건 손절하는 겁니다. 아닌 거는. 맞으면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페이크였으면 밑으로 쳐져요. 이번에 이거 못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대연봉에 반등 넣었다가 여기서 상방 안 따라가거든요. 이게 올라가다 죽었어. 여기가 장이라는 게 한 번도 확인돼서 그럼 밑으로 훅 쳐질 수 있어요. 아, 그게 맞아떨어지면 좋겠네요. 한 20틱 먹어야 되는데 20틱이면 58 가면 되잖아. 여기네. 여기 가면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돼요. 돈 크기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여기 크기만 해도 여기서 이만큼 빠지잖아. 그죠? 목표치 나와요. 손 씻고 와야 되겠어. 피말라야 피말라. 사실은 히말라야가 아니라 피말라야. 피말라야. 여기 가다가 밑에 깨지잖아요. 여기가 열렸어. 47 정도로. 어떻게 달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 11시잖아. 아,
한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2시 반에 불기둥 물기둥 하면 난 못 버텨. 못 버틸 것 같아 오늘. 그러니까 야 올라가냐 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 여기도 막혀 있단 말이지. 여기도 54 뚫고 올라갔다 밀리고 다시 뚫고 올라갔다 모양이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뚫고 올라가고 볼린저에서 삐져놓으면 안으로 회귀하는 게 정상이거든. 뚫고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가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워낙 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야.
척살당했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울었어. 왜 여기 볼린즈 밴드 또 있거든. 대박 들어올리는 거 봐봐. 우물쭈물 하면 안 되거든. 예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Yes!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 취소 주문이 매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동하려는데 자꾸 추가가 되는 드래그 해가 땡겨 올려야 되고 그냥 브로스건으로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마무리입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루 종일 보는 것 같다. Since so young.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피곤한데 좀 더 봐야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오늘 유가 재고 발표한 날이거든요. 12시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참. 그죠? 12시 30분 되면 잘못하면 끝장나는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30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들어가서 승부를 보는 것인지. 야, 참 미치겠다. 오늘 진짜 종목 안 되네요. 아까 그거 들고 있었으면 성공인데. 야, 참 미치겠다. 승부 걸게요. 어차피 승부입니다. 버는 거 아니면 잃는 거예요. 어차피, 그죠? 근데 큰 상처를 안 입어야 되는데, 그건 좀 됩니다.
Thank you.
이제 15분 남았거든요. 발표하기 15분 남았어요.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볼 건데요. 일단 우상향 쭉 하고 있어요. 밑에 이평선들 다 받쳐놨거든요. 자, 페이커성에 가깝게 팍 흔들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위로 쫙 당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쭉해가 밑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평선들이 다 있고 때리는데도 들어올리고 때리는데도 들어올리고 때리는데도 들어올리니까 상방향이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인 흐름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건데 한 10분만 더 고민해 볼게요. 과연 불쇼를 온몸으로 받아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분 남았거든요. 이제 엄청난 흔들림을 볼 겁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오치는 모지라는데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1당 20.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너무 까불었나요? 아, 참. 그냥 그렇게 끝내야 되는 건데, 참.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블루쇼의 영승입니다. 아, 진짜 안 해. 진짜 안 합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서 한 이야기지만 뭘 믿은 줄 아십니까? 이걸 믿었어요. 이걸. 이거 보십시오. 이 추세선의 위력을 믿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지받고 깨졌어. 올라가면 여기가 넥라인인데 올라가면 여기가 튕겨 내려온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왜 매수 끝까지 고집했냐? 여기까지 노려봤거든. 왜?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상방향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잘 보시라는 게 당장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 움직이면서 그 주가가 이루어지는가 중요하거든요. 올라가다 대박 밀렸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밑도 확 밀려야 되거든요. 아, 밀려,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올라가도 한 이만큼 밀려야 돼. 원래 양 온봉 크기만큼 안 밀려. 땡겨 올려버리고, 야, 여기서 밀었는데 또 땡겨 올려버리고, 밀렸는데 또 땡겨 올려버려. 야, 상방인가 보다. 그죠?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이 큰 자금이 몇백조가 움직이는 시장인데 오일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될까 정보팀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서로 아래위로 막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팍 미는 듯 땡겨 올려, 팍 미는 듯 땡겨 올리는 걸 보고 위로 가겠다고는 알았는데 여기까지 적당히 청산하고 여기서 밀릴 수 있다는 추세선에 그거 하나 믿었어요. 야, 괜히 했나 싶기도 했는데 돈 20만 더 벌려다가 그죠?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무덤덤하긴 했습니다만. 아, 이제 진짜 안 해. 하면 안 돼. 아. 아. 손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 할 건데요, 딴 거 없어요. 오늘은 추세선의 위력 상승 추세니까 상승 위주로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라인에 여기가 저항이라는 걸 54를 딱 꺼놨는데 자꾸 안 밀리려 한다는 이 지금 주가에 세기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갑은 이거죠. 추세선.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자, 이제 마칠 겁니다. 마치기 전에 7분, 어느 분 계신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1번 눌러보십시오. 야. 진짜 힘들었다. 와. 미네 휴가 언제까지? 내일까지야? 좀 뿌듯해요. 돈 버는 게 뿌듯한 게 아니라, 그죠? 야, 이런 추세의 과정을 그래도 비교적 맞춰내면서 손절할 자리 손절하고, 마이너스 계속, 어제도 그렇고, 마이너스를 좀막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거 해놓으니까 되게 꼭 40만 벌어놓고 뭐 4천만 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많이 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자신감 또 가져가면서, 내 분석에 대한 자신감 가져가면서, 저는 이 매매보다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 제시하는 거에 지금 몰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큰 자금, 그죠? 제 방송들 들으면서 수익 나고 있다는 사람들, 채팅방 인원 아니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금이 움직이거든요. 제말 한마디에. 그러면, 그래서 뭐2% 3% 올라가는데도 혼자서 뭐, 예, 하고 하는 게, 한 명은 2%겠지만, 그 전체 자금의 2% 3%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펀드 매니저의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좀 거창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그걸, 믿을 만하다 싶은 종목은 따라 들어가고, 이거 보십시오. 여기 가가지고 튕겨내려온 거 봐봐. 미래에 정말 제 입버릇처럼 하는 연금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게 꿈인데, 나이 50에서 할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 따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 높은 곳까지 가고 싶기 때문에 혼자서 못할 것도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해내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가고 싶습니다. 자,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 지금. 신경이 봐봐, 신소우. 조금 잠 조금 자고 지금 일어난 것 같은데? 그지? 지금 몇 시야 지금? 아까부터 봤으니까 잠한 2시나 돼가 잔것 같은데? 2시 넘어 잤잖아. 4시 방송 들었으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그죠? 2, 3시 넘어가 자가지고. 아까 10시인가? 좀 들어왔잖아. 그럼 뭐또한 8시인가? 그 이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러한 열정들이 모이면, 그죠?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3월 15일. 3월 15일 예약은 끝났어요. 바닷가 보이는 콘도, 하나 콘도 두개 빌려놨어요. 해운대 보이는 콘도. 올 사람 오십시오. 8명 다 모시겠습니다. 15일이니까 토요일이지. 아니지, 잠깐만. 예약 잘못된 거 아니야? 15일이 내가 15일로 했거든. 금요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네. 깜짝 놀랐어. 금요일 날 5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3월 15일 맞네, 금요일. 야, 예약 완료입니다. 바닷가 보이는 대로. 야, 근데 실전을 해야 될지는 되게 고민이 돼. 모의를 하면서 뒤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전하면 진짜 부담될 것 같아, 내가. 내돈 잃는 건뭐 상관없는데, 와, 그렇다고 일일이 다 말해주기도 그렇고, 말안 해주면 같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하는 걸 옆에서 그냥 코치만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볼수 있거든.
조금 고민돼. 그래서 이게 하는 거는 아무 고민 안 되는데. 신영아, 비행기 타고 와. 비행기 값 엄청 들어오겠네. 아. 양이 10만원 넘, 커. 5만원 벌기부터 해. 5만원 작냐?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금토야, 금토. 토요일은 그냥 가는 거고, 집에. 금요일날 3시에 입실, 토요일날 12시에 나오는 걸 거야. 그렇게 알고 있거든. 여기도 보면, 돌파된 권역. 돌파 강하게 하면 밀려도 지지된다. 이런 거다 지금 적용되는 거거든, 다. 이게 그냥,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것도 봐봐. 거의 정석적으로 움직여. 딱 뒤집어 올라가잖아. 여기가 조금 출렁할지 몰라도, 여기가 대략 382 지점이잖아. 여기. 꺼볼까? 이거 살아있는 강이,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주식에 미쳐있는 8분. 들어보실래요? 382. 5. 그러면 50% 정도 왔으니까, 여길 지켜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바닥 정도로 그리다가, 띄어넘으면, 여기만큼의 목표치가 나오는 거고, 여기 깨고 막 비실비실 하면서, 여기 정도 못 지키면 이제 또 막,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일단은 지켜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지. 참, 이런 것들. 아, 예, 상진님, 안 주무셨어요? 아. 영영아, 넌 내한테 한번 온다면서. 쌩까기로 했냐? 아파서? 나는 말 뱉어놓은 거 그냥 쓱 지나간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내가 말해가지고 거짓말, 아,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해놓고 안 지킨 거잘 없을 걸 아마. 다음 주쯤에 한번 전화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분명히 네가 그랬어. 처음엔 그랬는데, 수요일 날 시간 비워주세요. 딱 그랬거든, 분명히. 별거 아닌데, 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한다. 한다 그랬으면 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때 가서 한번, 이렇게. 마음이야, 꿀뚝 같았겠지. 이해는 하는데, 그냥 하는 이야기야, 양양. 알겠지? 와. 마음 편하게 잘수 있겠네요. 이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20개 했다 쳐봐요. 지금 움직임에, 아까 4계약 아닙니까? 곱하기 5 하면 돼요. 곱하기 5면 200만원이죠? 하루에 그냥 2, 300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심하게는 깨지면 1000만원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일부러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몸잘 추스리고, 그지? 내가 너무 혼만 냈나, 요새? 아니다. 엄청 아낀다. 손가락 몇개 안에, 응? 진짜야. 이것도 추세를 끄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추세 끌때좀 아리까리하다 하면 이평선하고 딱 매치시키면 돼. 이평선하고 매치시킬 필요 말라고 끊냐. 이평선 보고 하지. 이것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평선하고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평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타고 만약에 빠질 때 이게 딱 역할을 합니다. 그게 컨비네이션이에요. 이평선과 추세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컨비네이션. 여기 인근에 올라갈 것 같아도 여기 인근에 올라갈 것 같아도 위에 이평선, 아 여기 볼린저 밴드 딱 막혀 있죠. 방송에는 거꾸로인 상황입니다. 빠질 것 같은데 볼린저 밴드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진다. 미냉이하고 그 다음에 라이딩하고 양양이 정도는 그거 다 기억하고 있겠지. 왜? 그래도 모범생들이니까.
이거 반대경 거꾸로 뒤집으면 요렇게 보면 올라갈 것 같거든. 막 들어갈 거야. 근데 볼린저 밴드 있으면 야 이거 가기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확장이 빡 됐는데 확장이 돼서 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수축 과정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아 수축이 조금밖에 안 됐잖아. 여기 벌써 몇 시간째 상승했는데 꼴랑 한 시간 조정받고 간다고 노 한 서너 시간 조정 상승했거든. 그럼 한 두 시간 적어도 두 시간 이상 이게 그거잖아. 동기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하고 붕 갔다 여기 밑에 더 땡기면 더 있어. 여기부터 생각한다면 그지? 이렇게 아이고 맞냐? 잠깐만 맞지? 대충 잠깐만 맞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갖고 상승했고 그러면 1시간 조정받고 간다고?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쭉 가면 모르겠는데 볼린저 밴드가 딱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 확장 쭉 되다가 수축되는 기미가 보이잖아. 그럼 5시간 올랐으니까 3시간 이상 정도는 옆으로 횡보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고 빵 가잖아. 이건 내가 솔직히 안 샜거든. 근데 나는 대략 알지. 이제 아직까지 조정 좀 멀었다. 만약에 가더라도 좀 더 조정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밑으로 조정 구간이다 싶으니까 푹 때렸거든 처음에. 왜? 쫙 올랐고 여기서 쫙 치고 왔으면 잘 가야 되는데 은봉 빠박 떨어지니까 아 가기 힘들구나. 여기서 또 시도했는데 또 밀리잖아. 그래서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풋을 때린 거야 처음에. 상승 추세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닌다 싶어서 상방형으로 다시 돌렸는데 이봐봐 또 위로 가잖아 그지? 자꾸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뚫어버려 이제. 그러면 이제 하방 때리는 다 죽는 거야 이제. 오늘 몰랐던 거 배웠죠?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늦은 시간까지 계시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기준들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버티기도 버티고 매매 기준이 확실히 서잖아. 이거 넘어갈 것 같아. 이거 넘어가잖아. 뭐라고? 여기가 자꾸 튕겨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 못 넘어간다. 이거 봐봐. 여기가 튕겨 내려오고 이러면 아 아직까지 못 넘어간다 싶은데 이거 넘어갈 것 같아 이제. 여기 한번 튕겨 내려가는데 재빨리 반등하잖아. 큰 양봉으로 올라간다 이제. 야 대박 씨. 30분 봉 봐봐. 완전 꽂았어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이 55.10까지 열려있다고 일봉에. 와우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니까. 여기 인근에 저항을 여기 저항을 대번 장대 양봉을 뛰어넘었거든. 그러면 아래 윗골이 닮으면서 밀리면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정석대로 움직이거든. 이게 비교적 정석대로 움직인다니까. 좀 중간에 페이크 막 나오긴 하지만 비교적 정석. 이거 봐봐. 이것도 N자로 아까 갈 수 있다는 이야기 하잖아. 이중바닥 형식으로 간다 했잖아. 50%까지 늘렸으니까 이중바닥 딱 만들고 위에 뚫어뿌네. 참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예측엔드로 갔잖아 지금 현재.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으면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니까요. 여기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간다니까요.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냐? 무료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유료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줘요. 대충 가르쳐 주고 말지. 다 알아보는데. 안 가르쳐 줘요. 이거 뛰어넘잖아, 이거. 야. 자, 이거는 이거고, 그죠? 세게 넘어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기 있는 애들 풋 때려가지고, 매도 때려가 손절 안 해서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 더 죽으라고 땡깁니다, 더 죽으라고. 이거 봐봐. 쫙 가잖아. 만약 힘없이 밀리면, 또 여기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양봉을 쭉쭉 치고 가야 위로 가는 겁니다. 야, 이거 이제, 치고 가나 안 가나에 대한 결정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힘없이 밀려버리면 에이 안에 다시 안에서 움직이겠네 이런
구간 안으로. 이거 프린트 스크린. 야, 씨. 맞출 줄을 몰라. 잠깐만. 참. 나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대단하다. 우린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뭐 어떻게 된다고? 야, 피곤해. 아, 이거 왜 나와?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추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타면 나중에 여기 정도도 끌 수 있어요. 여기. 여기도 끌 수 있어. 뭐 기준으로? 여기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중요하다 그랬고, 저점과 추세선 끊는 거. 이거, 와, 진짜 퀄리티 있는 갈치 드린다, 진짜. 추세선 끊는, 기준이, 추세선 끊는 기준이 저점 이걸 기본인데 또 할 수 있다고 한 게 20일 인근한 양봉 할 수 있어. 여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후에 지친다 이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이런 올라가면 이런 트렌드로, 야 신영아 발음 괜찮냐? 트렌드 이런 트렌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트렌드를 했나? 굿 1번 가장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아까처럼 비실비실 하면서 안에 들어온다? 그럼 또막 시도하다가 여기 가가지고 일단 한번 멈출 거야, 아마. 그리고 이러다가 가면 2번. 그리고 또 약간 추세를 이렇게 이탈, 하단까지 안 가고 이러면서, 이러면 또 이평선 막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또 추세는 여기서 또쭉 이렇게 끌 수 있어.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굿. 2-1. 이 정도는. 2-2. 여기서 하단 쪽으로 자꾸 하다가 팍 깬다. 3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향후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있는 게 가장 좋다고요? 여기 위에서 놓은 게 가장 좋아. 1번. 그 다음 2번은 그래도 비교적 여기 중간에 상단 위에 2번. 3번은 여기 밴드가 넓으니까 여기 중간에 꺼지거든 나중에. 3번, 4번은 이거 깨고 내려오는 거, 4번. 최악은 여기 밑으로 확 쳐져버린다. 넥라인, 모가지가 따이는 자리. 넥라인으로까지 쳐져버리면 가장 안 좋은 거. 이러다가 여기가 딱 쳐지면 모가지 따이잖아. 반등해도 여기서 튕겨 내려간다고.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추세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 수 있거든. 그럼 자꾸 이렇게 가다가 좋은 거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돌파 시도 나오고 이래 돌려내면 이제 돌파 성공. 이런 걸 하자 그러는 거지. 여기.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밑에 자꾸 빌빌빌 하다가 푹 깬다. 그러면 하락 트렌드 빡 이렇게 밀리는 경우 생긴다니까? 여기에 폭만큼 여기 딱 이렇게 빠지다가 팍! 단기간 뚫고 내려가면 언더슈팅이라고 안에 싹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뚫고 올라가면 오버슈팅. 그러면 안으로 회귀하려는 또 상황이 있거든요. 속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회귀 안 하고 여기 잘 버티고 올라가면 이게 벨이 굳시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힘없이 막 이러다 밀려버리면 아주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지와 저항, 추세.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다예요, 다. 이것만 딱 공부해봐라니까. 일단 뭐가 그 내용이 있다? 주식 생초 탈출 팁 안에 이게 다 있다니까. 폴더 안에. 신영 공부 안 했는 것 같은데. 댓글 잘 안 보이던데. 방송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머지 시간 자고 이래가지고 볼 시간 없는가? 어쨌든 시간 내가 짬 내가 봐야 돼. 방송 제일 뒤에 가면 남겨놓기도 하고
방송에서 안내 많이 했으니까 재생 목록 들어가가지고 주식 생초 탈출 팁 1부터 10까지 있는 거 그거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주식 기초 강의 1편부터 180편 있는 거 그거 천천히 봐나가고.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남겼거든요. 와, 방송 올려놓은 걸 보니 자료를 보니 언제 다 볼까 싶기도 하지만 참 내가 이렇게 볼 것도 많은데 공부를 안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분이 있거든요. 같이 열심히 화이팅하면서 열심히 합시다. 자, 너무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고 저도 이제 자야 되겠어요. 잠깐만 자기 전에 이러다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 뭘 보려고 하는가 하면 예스! 오 예야! 미국 플러스 1.24 둘 다. 자, 그러면 핸드폰으로도 한번 그거 우리는 몰빵 예야! 한 군데 말고 나눠서 다우 1.15 상승 나스닥 0.89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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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호 그것까지 하고 그러면 야간에서 이거 뭐야 움직이지도 안해 그죠? 왜? 개인이 상방으로 걸고 있어. 우와 미국 올란다 올라가냐? 안 보내줘. 일단 붙들고 있는데 그죠? 내일 아침에 잘하면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냥 막 끝내주고 땡겨 올려버리든지. 내일 아침도 좀 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좀 전에 미국 올라간 거 다 봤잖아요. 다 주식하는 사람 치고 이것도 안 보고 있으면 주식 정말 문제 있는 거고 이 올라간 걸 봤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아느냐. 장중에 개인들이 야 그게다가 이거 지금 뭐야 콜옵션 300억 샀네. 야 이건 곤란한데. 근데 선물 대박 더 땡겼어 마지막에. 이게 내일 상당히 공방이 예상돼요. 무슨 공방? 콜옵션 300억짜리를 주면 안 돼. 닥터케이 주식 기초 아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안 간다 그거든요. 일단 막 흔들흔들하다가 막판에 와 300억 샀네. 와 이러면 설명 놓고 뜨는 안에 천지야 천지. 그런데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다인 거지만 와 이래되면 아, 내일 아침에 조금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그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비교적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야 여기 장권이겠지. 누가 주로 그런다? 개인들이 푸다고 선물 매도 때렸거든. 덜 올려버려. 일부러도 있겠지만 야 조정 안 받을래 하고 그냥 간 거거든요. 여기서 조정 받겠지. 안 받아? 갔어 그냥.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추세선 여기 딱 돌파하려고 장대 양봉 그죠? 최근에 거래도 섰어. 여기보다 거래가 팍 섰잖아요. 미국까지 올랐다 싶으면 위로 올라가겠다 싶어서 지금 콜옵션 되게 많이 산 거거든요. 그러면 뭐 갭 상승했다가 팍 단기간 밀어가지고 확 흔들어가지고 콜옵션 산 애들을 막 흔들어 놓고 아니면 아까처럼 콜을 대박 좀 죽여 놓고 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네. 여기 보니까 왜 미국 올라갔다고 막 달라들 거거든. 근데 우리 큰 종목은 아마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사들어온 거 보세요. 외국인 너무 흔들어버리면 다 망가진다니까 주가가요. 너무 흔들어버리면 다 망가진다고. 여기서 딱 들어올린 거 봤잖아. 나는 여기서도 눈치 대번 깐 거거든. 콜옵션 200억 들어온 거 봤거든. 여기서 딱 조지면서 한 30-40% 조졌거든.
아, 적당히 줘줬지. 200억짜리 안 줄라다가 지금 몇 조냐, 몇 조냐, 몇 조. 몇 조가 흔들흔들하니까 안 돼. 여기서 패대기 스트레이트 그 대신 세게 때렸어. 그래야 콜 옵션이 세게 빠지거든. 시시시시 빠진 것보다 부악 빠져야, 부악 때려버려야 콜 옵션이 확 빠져. 확 빠지게 만들어놓고 대범 V자 반등. 왜? 추세. 여기서 지지부진해지면 깨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암만 외국인이라 해도 기관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관들이 불안할 마음을 안 가지게 이렇게 땡겼을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사실은. 큰 의미에서 같은 편이거든. 큰 의미에서. 물론 안에서 세부적인 선물 옵션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겠지만, 큰 의미에서는 같은 편이거든. 큰 의미. 펀드 매니저들, 펀드 한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막 가다가 갑자기 막 5분, 10분 안에 막 흔들다가 그러면 옵션 다 죽거든. 프리미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적당하니 가다가 확 들어 올리면 정말 좋겠다. 소설을 쓰죠. 소설을 쓰죠. 그렇게 소설을 써봐야 돼요. 아, 일단 내일 아침 좀 긴장은 해야 되겠다. 장은 좋은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막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여기서 왜다 던지라고 안 하는, 크게 던지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 이게. 이거 보고 그런 거, 이거 콜 옵션. 그리고 외국인 1900억인가 사고 있었어. 쫙 그냥. 와, 대단한 그거예요, 지금 매수세가. 그냥 쉽게 그냥 잠깐 들어오는 매수세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 비교적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쫙 들어온 것 같아, 지금. 신흥국 중에, 신흥국이란 표현 안 맞는데, 선진국보다는 여기 우리나라 같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죠? 아시아에 좀 강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쪽으로도 막 들어오거든요, 펀드가. 그 펀드의 성격이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자금들. 그냥 바다닥 끓인 자금이 아니라 지수 연동되는 인덱스 펀드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 코리아, 한국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좀 사볼란다. 이런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아. 당장 미국이 크게 우려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금리 인상을, 아, 우리 안 할지도 몰라. 상황 봐가 너무 주가가 빠지니까 진정시켜 놨거든요. 그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미중 무역 협상에 삐그덕 거리는 거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점점점 저자세 나올 가능성 높고, 현재도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약간 길게 보면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수 있고, 유럽의 뭐 브렉시트 이런 이슈. 그러나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런 걸다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완전 그대로 다 들어올렸거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빠진 폭이 지금 618 넘어섰잖아. 거의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올랐어. 이거는 상당히 강한 반등세기 때문에 조정도 그냥 슬슬슬슬 받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빵 치고 올라가면 그냥, 물론 뭐 그렇게 세게까지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지만, 가다가 늘려주고 가다가 늘려주고 그러다가 올라타고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가장 양호한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호,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 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꿈속에서 만날지도 모르겠네. 하루 종일 보다가, 하루 종일 채팅하다가 꿈속에서 볼지도 모르겠네.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정이 있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 혹시, 구독 안 누르고, 우리 뭐 7명인데, 그죠? 우리 채팅방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녹방 올려놓을 거니까, 다음에 보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되도록 종모양 표시하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8시 40분 찾아뵙죠. 8시 40분은 무슨 타임? 아침 저녁으로 닥터 K 타임. 내니 눈 딱. I'm 닥터 K, 요. 그래서 요! 된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